안녕하십니까. 배즈마 도현입니다. 우선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. 자, 디케이우식 푸시업의 요령을 마치 제가 찾은 것처럼 글을 올린 게 하나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강주님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진짜 죄송합니다. 자, 그거를 일단은 제가 내릴 생각은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. 반전의 얘기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선구자에 대한 예의가 모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DKVC 보고 별거 없는 시리즈 뭐 챌린지 이렇게 올렸잖아요. 별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죠. 요령에 알면 누구나 쉬운 건데 문제는 DKVC가 처음으로 그 푸시업법을 보여줬고 몇 년간 그 비밀을 사람들이 못 밝혔죠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동작을 보고 분석을 해갖고 알게 된 거죠. 그래서 그 첫 번째 분이 그런 동작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 찾은 분이, 요령을 찾은 분이 과연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?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샵에서는 DKU씨에게 저는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. 아마 DKU를 싫어하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저보고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DKU를 잘한 부분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 뿐이고요. 못한 거는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. 특히 홀바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 되게 많아요. 그 솔직해서 유재경식 홀바디는 홀바디가 아니에요. 그래서 그 자기는 자꾸 우기고요. 그리고 제로인치 펀치를 제가 이제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제로인치 펀치를 먼저 얘기했더니 그거를 그대로 이제 자기가 도용해서 쓰더라고요. 사실은. 그러니까 그 좀 그 출처를 안 밝히는 그런 모습들 먼저 얘기했던. 그런데 유재경 씨처럼 이렇게 제로인치 펀치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또 총경 제로인치 갖고 많은 분들이 영상을 찍어 올려 보내는데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. 그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마음은 밝혀주고 싶지만은 아 제가 좀 노하우를 그냥 쉽게 내주고 싶지는 않아요. 바로 그거예요. 첫 번째 그것을 찾은 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우리는 사람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첫 번째를 공격을 많이 하고요. 공짜로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습성들이 좀 있어요. 그 처음 나왔으면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면서 이제 그걸 배우는 게 맞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이 뭐냐면 그 대상에 가르쳐서 되면 하나라도 잘못되어 있으면 모두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의 가치를 다운시키는 경우가 있어요. 하나는 못하더라도 나중에 나머지 다른 걸 잘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한 안목을 보면서 아 내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알고 글로서 배우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의 선생님들이 그런 성향을 아는지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자기가 아는 건 안다, 모르면 모른다 얘기하는 거고요.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옛날에 내가 아는 거 외상화법을 뭐 구조력하면 자기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분도 힘쓰는 법이 동작이 달라 했더니 어느 순간 마치 자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식으로 똑같은 얘기를 또 발언을 해요. 아 그런 거는 좀 좋지가 않아요. 누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서 내가 물어봤더니 뭐 이렇더라 이래 되든 건 아니면 뭐 거짓말 한 걸 알 수가 없거든요 출처를요. 그래서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무술계는 특히 이런 신법이나 어떤 능력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선전도 하고요. 거짓말도 하고 우기고 남의 아이디어 빌려오면 자기 아이디어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영상도 찍고 글을 일부러 이제 유대식 푸시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제가 어그를 좀 끈 거예요. 그리고 남의 어떻든 간에 이유는 어떻든 간에 제가 남의 아이디어로 도용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잘못한 겁니다. 그 점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기타 강준 과장님의 그 아이디어 연구 성과를 마치 제 성과처럼 얘기한 것 부분에 대해서 강준 과장님한테도 진심어린 사과를 제가 지금 한 번 더 죄송합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 찍는 이유가 남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미안할 줄 아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했으면 좋겠어 제가 이런 영상을 찍은 겁니다. 저의 충성어린 이 충원을 받아들이고 무술계가 좀 더 정화됐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또 무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